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이 야스퍼스 선수의 이 대회 기록인 20점을 넘어서는 또 23점에 또 대기록이 나왔죠. 네. 네, 하이런. 그러니까 이번 대회 또 새로운 하이런 기록이 나오기 위해서는 남은 선수들이 24점 이상을 치면서 또 이 세계적인 기록 28점 이상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졌고요. 이강 이 그룹 내에서 한 선수가 7경기를 모두 치르는 풀리그로 역시나 이번 16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밖으로 돌리기. 키스. 야, 이게 올라와주면서 득점이 되는군요. 원래 키스가 안 났더라면 그 앞쪽으로 지나간다고 봤는데, 아, 인사를 꾸벅하고는 니코스 폴리크로노플러스 선수입니다. 네. 아, 네, 이 대부분 외국 선수들은 이게 손을 올려주는 네. 그런 미안하다는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 니코스 선수는 예. 한국 선수들처럼 또 인사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네. 어, 두 선수가 동갑이네요. 예, 1978년생 둘이 동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나이로 44세죠. 네. 네. 안으로. 자, 득점 성공하는 천영종. 네, 좋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키스 배제시키면서 완벽하게 득점해내죠. 네. 이번 대회에 특히나 우리 국내 선수 가운데 차명종 좋고요. 서창훈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들지만 또 네. 충분히 또 경기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선수였죠. 네. 정말 이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이 된 그룹 B조. 이어서 폴리크로노플로스의 3이닝. 자, 비껴치기 들어가는데요. 득점 성공합니다. 그룹 B조에서는 선두가 무라나시 초콜로 선수였고요. 폴리크로노플로스도 같은 5승으로 조 2위. 3위가 토비온 브럼달, 4위가 황봉주. 그 밑으로는 5위가 김행직, 6위가 안지훈, 7위가 롤란드 포톰, 8위가 김진아 선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김행직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네, 그런 결과를 얻게 됐죠. 네. 자, 득점. 네, 석점제. 타스테미러 선수 역시 1패로 이번 16강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넉점째. 자, 들어가면서 연속 4득점. 스코어는 6대3입니다. 다음 매치는 좋지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로 풀어나가고 있는 니코스 선수입니다. 네. 니코스도 앞서 조별리그 7경기에서는 하이런이 12점 있었고요. 베스트 에버리지가 2.750, 종합 에버리지는 거의 뭐 2점대 육박한 1.978이라는 굉장히 높은 평균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배치였는데 구석 쪽에 정확히 들여보내면서 득점을 챙기는 니코스. 어떻게 완벽히 잡아냈죠. 네. 그리고 또 포지션 하는 모습 굉장히 좋네요. 네. 자, 밖으로 돌리기. 득점. 득점. 선수들도 앞선 경기를 보면서 아, 대회 하이런 기록이 바뀌었구나. 다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16강 그리고 8강 그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선수들의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면서 또 높은 하이런 기록이 예상이 되는데 그 24점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죠. 23점으로. 네. 네. 아무래도 좀 경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 기간에 또 이 세계 기록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지금의 공격도 큐를 세우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폴리크로노플로스 선수예요. 자, 그래도 이번 이닝에 7점을 뽑아내면서 9대4 이제 앞서가는 쪽은 폴리크로노플러스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차명중 부드럽게 구석. 자, 돌아나오면서 득점. 자, 현재 국내 랭킹은 11위. 에, 본인의 장점 파워 스트로크라고 프로필을 제시를 했고, 작년이었죠. 2020년 경기도 랭킹은 1위였던 차명중 선수입니다. 현재 그 안산시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마크가 됐었던 차명중. 방향이 에, 조금 편안한 자세보다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왼손 못 치워가지고 저렇게 치거든요. 안으로 팔 넣으면서 꺾어가지고. 예. 네. 자, 차명중. 좋아요. 득점. 네. 그리고 아, 다음 배치. 이 좁은 각도에서 두께 완벽하게 컨트롤 해냈네요. 어, 정말 정교했군요. 그렇죠. 야, 정확합니다. 네. 이어서 옆으로 돌리기. 좋아요. 득점. 첫 번째 이닝에서 두 점, 공타, 두 점, 한 점, 또 공타, 지금 이번 이닝은 두 점. 자, 야근야근 추격을 하고 있는 차명중인데, 안으로 대회전. 키스 보세요. 키스 없었고요. 네, 깔끔한 샷이 나왔습니다. 네. 또 네. 3점. 아주 얇은 두께로 이 첫 번째 공을 이 키스를 빼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컨트롤이었어요. 네. 리버스 당점을 오른쪽에 주면서 뽑아냈습니다. 타고 내려오는 차명중 좋은데요. 득점. 연속 넉 점째. 사실 이 리버스를 치면서 가장 키스가 많이 나는 배치였거든요. 네. 아, 이 키스 완벽하게 빼냈네요. 그러니까 이런 샷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차명중의 컨디션이 좋다. 이어서 득점. 1점.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니코스 선수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포지션 플레이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면서도 이 에버리지 이 득점력 보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러나 지금은 실패. 이렇게 스타일이 다 선수들마다 다른데도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지금의 뱅크샷 차명중도 보란 듯이 멋지게 풀어냅니다. 15대 13, 다시 두 점차. 어, 완벽한 계산이 들어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 B조 오늘 세 번째 경기 폴리크로노플러스와 차명중 선수의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좀 박빙이었는데, 아, 최종 스코어 16대 15로 마지막 이닝에서 넉점을 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었던 차명중이었습니다. 공격력과 경기 운영하는 능력이 돋보였던 세트였죠. 네. 자, 이어서 지금의 2세트 노란색 공을 수구로 폴리크로노플러스의 초고였습니다. 폴리크로노플러스는 앞서 마지막 이닝이 조금 아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세계 랭킹은 24위에 올라있는 니코스 폴리크로노플러스. 자, 돌아서 오, 아, 들어가네요. 네. 석점을 첫 번째 이닝부터 뽑아냅니다. 아주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네, 잘 밀어놨어요. 네. 라인 완벽하게 잡아놨어요. 자칫하면 너무 밀려서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빨간 공이 살짝 흔들리면서. 자, 지금은 폴리크로노플러스의 횡단샷입니다. 좋은데요. 득점.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 타임아웃이 한번 남아 있는 폴리크로노플로스 선수고요. 네. 남은 시간 1분 40여 초가 남아 있는데 충분히 뭐 리드를 잡고 있다 보니까 시간 활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네. 네, 남은 타임 아웃이 있느냐 확인을 하고 또 조금 숨을 가다듬기 위해서 지금 네,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했죠. 네. 자신의 노란 공 쓰고 역시나 닦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폴리크로노플로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선수들 이 승리에 대한 갈망이 정말 굉장합니다. 이 승부욕들이 승리욕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하나라도 틈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죠. 네. 옆돌리기 키스 뒤쪽으로 뺐습니다. 네. 득점 챙기는 니코스 폴리크로노플로스. 네. 아, 이 빨간 공을 흰 공 뒤로 살짝 키스를 배제시키는 모습 참 좋네요. 네. 아, 이제 시간도 1분 안쪽이고 차명정 선수의 머릿속에는 이제 3세트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차명정도 타임아웃이 한번 남아있었고요. 뭐 물고만 틀 수 있다면 또 8점은 또 이 차명준 선수에게 아무것도 아닌 점수죠.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샷이었는데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와, 이 첫 번째 공의 두께 컨트롤 키스 빠지는 타이밍 굉장히 좋네요. 들어갔어요. 네, 좋습니다. 네, 연속 2득점 2포인트. 앞선 세 번의 이닝이 좀 많이 아쉬웠고 세 이닝 공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현재 여섯 이닝 동안에 다섯 이닝이 공타였거든요. 아, 키스가 났는데 들어가네요. 아, 여기서 또 행운이 따라줍니다. 네. 네. 이번 세트의 두 번째 행운의 샷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과연 이 행운의 샷이 이번 세트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아, 네. 아, 또 키스가 나면서. 자, 이렇게 두 선수의 2세트도 끝이 났습니다. 15대 11로 이번 2세트는 니코스 폴리크로노플로스의 승리입니다. 다시 기회는 차명중에게. 10초.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키스 빠지면서 네.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득점 당점은 오른쪽 들어가는데요. 좋아요. 연속 네. 득점. 아, 지금 아주 구석 쪽에. 네, 쉽지 않은 네. 각도 이 코너 싹 들어가야지만 나올 수 있는 각도였죠. 자, 여기서는 어떤 선택? 옆으로 돌리기 길게 준비하고 있는 차명종입니다. 짧게. 짧게 들어가는군요. 득점. 아,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것도 있었는데 아주 예민한 각도를 완벽하게 잡아냈네요. 자, 승리 여신은 서서히 차명준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뭐 앞서 좀 손을 몇 번 많이 들어줬거든요. 네, 지금의 옆으로 돌리기도 충분히 뽑아내면서 다시 다음에 좋은 배치입니다. 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득점. 네,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당구 경기를 치더라 보면은 무조건 분위기 넘어갔다가 또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이겨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경기 막판에. 그래야만 승리 가능성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이 심리적인 것 그리고 이 정신적인 정신 다 잡는 거 뭐 생활 습관 다 실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승률, 좋은 확률을 가져가고 있는 차민종.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8점. 사실 이 공은 조금만 두껍거나 조금만 앞으로 밀어주지 못했다면 이게 짧게 빠질 수밖에 없는 공이었는데요. 네. 자, 이번 이닝에 8점을 뽑아내면서 15대 1 많이 달아났던 이닝을 일단 차명중이 만들어놨습니다. 1점. 일단 한 점 만회. 네. 비껴치기로 득점. 네. 들어갑니다. 단축에서 출발하는 비껴치기. 다시 구석 쪽 들어가면서 득점. 경기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승리 가능성 높고요. 옆 테이블에서 최환영 선수가 에디맥스 선수를 꺾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이미 승리는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마지막 하이런 기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환영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최환영 선수 한국 선수가 한 명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또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옆으로 돌리기도 키스 앞쪽으로 빼면서 아 네. 이게 이렇게 빠지나요? 아 사실 출발할 때 이 각도 이 라인 자세 굉장히 좋았네. 네. 좋았는데 이 마지막에 힘이 빠지면서 조금씩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오른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자 이제 폴리크로노플러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득점. 이번 경기를 통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아, 나도 잘 칠 수 있다. 나도 잘 치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어느 네. 정도 자신감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경기들을 하고 있죠. 네. 이 네. 성적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니코스 선수 네, 공을 맞지 않는 거 직감하고 차명종 선수에게 인사를 나누죠. 네. 네. 자 이렇게 그룹 B조의 경기 폴리크로노플러스와 차명종 선수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3세트까지 가는 풀접전이었고요. 마지막 세트 스코어는 15대5로 차명종 선수가 크게 앞서면서 기분 좋은 승점 석점을 확보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차명종 선수에게 행운이 많이 따라줬기